11대 도의회 첫 정례회가 개회된 가운데 김경수 도정 출범 이후 의회의 첫 도정 질문도 열렸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도정 질문을 박민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첫 도정 질문은 앞선 홍준표 도정의 불통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소통과 혁신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구체적 4개년 내용과 일정표는 언제 도민들에게 공개됩니까? 정부가 최근 재정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서부경남 KTX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지난 2013년 폐원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새로운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도의 계획도 따져물었습니다. 서부권역의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도 차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개진하고 남북평화협력시대 농업부문 경제협력은 새로운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백두산 인근에 육묘장을 건설해서 백두대간의 종착지인 지리산 인근에 통일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이밖에 도내 소규모 초중고 통폐합 계획과 관련해서 경남교육청은 올해 추진 대상 학교는 신세계 학교가 있지만 인위적 일률적 통폐합은 지양하겠다고 밝혔고 마산 가포고 북면 이전 문제는 학부모와 동창회, 지역인사 등과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